팔 달고, 여기, 목 부분도 달고, 이건 사슬뜨기로 다 했어요. 별로 어려울 건 없고, 사슬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 허리띠 부분도 사슬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고, 그리고, 요 끈도 달아주고, 이렇게 왔어요. 별로 어려울 건 없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한 부분은 이제, 이게 26호로 끝났잖아요. 26호 보이시죠? 아, 얘가 23단까지 떴어요. 26호로. 여기서 여기까지 26호. 그러니까 이제 26호로 23단까지 떴으니까, 이제, 다리는 26호를 여기다 놓고 해야 되니까 다리는 한쪽당 13호씩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를 신발로 만들려고 했는데 백수의 상징은 삼선 슬리퍼잖아요. 이걸로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그대로 뜨고, 여기 이렇게 그 삼선 슬리퍼로 바꿔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삼선 슬리퍼로. 이거는 하얀색으로 할까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까 고민인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가 13코예요. 13코까지 떠줬어요. 제가 일부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이죠, 여기가 13.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만나게 하면 돼요. 이런 디테일은 아무나 다할수 있긴 한데,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디테일이 좀 있어야 좀 살긴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이 코랑 요 코랑 만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이거랑 여기랑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빼고 떠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밤이 돼가지고 스탠드를 켜야 되는데,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탠드 키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좀 어둡게 할게요. 열하나, 열둘, 13. 모르는 점은 혹시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13개 떴죠? 다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13이에요. 13. 셋, 다시 찌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이제 반바지잖아요? 너무 길게 하면 안 예쁘거든요? 13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몸통 색실, 예, 머리 색실, 요 색실로 바꿔서 바꿀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하고 초록색 실을 당겨주고, 자, 이쪽 실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잘 잡히고 있나요? 하면서 다음 실을 다음 코에다가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사실 이 슬리퍼는 신었다 벗었다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얘가 달라붙어 있어야, 얘가 인형놀이 할 거는 아니니까 달라붙어 놓으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었다 벗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따로 만들고 싶긴 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지? 저는 근데 일체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추리닝도 일체형으로 했는데 뭐 일체형 뭐. 자, 얘는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한번 묶어서 해놓고 이따 풀게요. 그래서 원래 네오가 발이나 요 부분은 하얀색이 예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실을 갈아타버리면 또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발바닥, 아니, 그 다리는 그냥 이 색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묶여있대. 밤이어서 그런지, 하긴 어제랑은 좀 다르네요. 어제는 금요일이어서 되게 시끌시끌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토요일 밤이라서 그런가, 요일 따라가는가, 되게 조용조용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코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보면 그 13코씩 하고 있잖아요. 다리 한 단째 초록색 실로 13코, 두 단째도 초록색 실로 13코. 아이, 너무 멀게 얘기했네. 세 단째 요요 하늘색 실, 하늘색 실로 할게요. 13코. 네 단째도 하늘색 실로 13코. 늘리거나 줄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색 실로 한 번만 더 하고, 4, 아 참, 이제 초록색 실은 여기서 더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짧게 잘라줘도 상관없는데, 없어요. 요만치로 잘라줘서 정리를 안쪽으로 송송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잘 집중 집중 집중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고, 네오의 뒷모습이 보일 때쯤, 이때쯤 여기가 한 가운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가운데, 가운데까지 트고, 그쵸? 가운데 뭐 표시피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제 가운데쯤 떴을 때쯤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데,
계속 이 앞쪽으로 가긴 하는데, 여기 뒷코를,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진짜 아무 말 대잔치구만. 여기까지 왔어요. 앞쪽으로 왔죠? 뒤에는 안 늘려주고, 앞에만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슬리퍼를 신을 거니까, 앞에, 여기 앞에, 뭐, 표시를 안 해도 알긴 하겠죠? 이두 코, 맨 앞쪽 바라보는 두 코를, 하나, 그 코에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셋, 그 코에 넷. 이렇게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13코에서 15코로 늘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데는 늘리지 마요. 늘리지 말고 계속 떠주고, 15코가 됐죠? 13코에서. 그때,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늘려줬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그냥 뜨고, 하나, 둘, 셋, 넷 늘려준 데에서 또 늘려줄 거예요. 앞에. 하나, 둘, 늘려줬고,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세코더 늘어났어요. 세코더 늘어났는데, 여섯, 일곱, 여덟 할게요. 늘려주는 질에 더 늘려주죠. 네코 늘렸어요. 앞으로. 그러고 또 여기 뒤쪽은 늘림 없이 4코 늘려줬죠? 그러면 몇 코겠어요? 모르겠으면 세보면 됩니다. 2코 늘려줬다가 4코 늘려줬으니까, 원래 13코였으니까 세볼게요. 혹시라도 계산이 틀렸을 수 있으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맞네요. 19코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넣어준 다음. 아이고, 가. 갑니다,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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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9코. 19코예요. 근데 딱 20코로 맞추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러면 맨 앞코. 지금 맨 앞코 왔죠? 여기서 한 코를 더 늘려줘요. 그러고 늘림 없이 쭉쭉쭉. 그러니까 이번 단은 한 코만 늘려줬고, 한 코만 늘려줬어요. 아이고. 아유, 왜 이렇게 실이 이상한가? 제가 이상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을 되게 어버버버한 것 같은데, 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끝부분을 중요하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앞코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옆모습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슬리퍼 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슬리퍼 밑판은 다음 편에서 만들고, 이 삼선도 거기서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아무 말 대잔치 한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제대로 해봐야겠어요.